그리고 지금 패시 출시가 됐죠. 패스는 당연히 허스키로 샀습니다. 네, 허스키가 근본인 이유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시안느 지발돈전 탈업파워 전사 전부 다 허스키죠. 아, 그리고 저는 메이플랜드가 3차가 나오기 전까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82 찍는 거였습니다. 레벨 왜 레벨 하필 82냐, 딱 전직을 하자마자 스트레이프 하나 찍고요. 70대 71대 모탈블로우 3개 찍고, 72대 모탈블로우 5개 찍고, 나머지 하나로 에로우 1옵션 찍고, 레벨 1업 하자마자 아이스샷 하나 더 찍고, 그러고 스트레이프 찍고, 거기서부터 스트레이프 레벨 30 찍는 레벨이 82입니다 아무튼 이걸 달성을 해가지고 사실 사냥에 열을 엄청나게 올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2배 쿠폰 때는 열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에로우 1옵션은 이제부터 찍는 거죠. 이제부터 찍는 거죠. 아니면 뭐 퍼펫을 조금 찍고 찍어도 되고, 뭐 그냥 퍼펫 건너뛰고 바로 에로우 1옵션 그 다음으로 마스터를 해도 되고, 그것은 자유입니다. 뭐 사실 여기도 풀파티를 하고 하는 게 좋겠지만 나는 30분만 여기서 있을 거라서, 네, 그 30분 하자고 6인 파티 구하는 건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여러분 근데 제가 느끼던 건데, 솔직히 제가 맨날 그로스야고 그러는데, 그로스야고라는 석궁 처음 들어본 사람 개축 일단 너부터. 옛날 메이플에서도 그렇게 흔치는 않은 템이었거든요. 그로스야고는 저는 낀 사람은 일단 옛날 메이플에서 본적 없어요. 뭐 저 같아도 지금 그 골든크로우 끼다가 저기 마린 샬리토로 한 번에 넘어갔거든요. 불꽃나자 기텐 지금 방송 보고 계신가요 지금? 아, 그 혹시 선생님 이따 파티 가실래요? 예티아 페페로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오늘 할 컨텐츠가 뭐냐면요, 그 옛날 아시안느님이 사냥하던 고래 파티, 예티아 페페 파티를 좀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십자창하고 이거하고 먹은 거, 이거 두 개 먹은 거 다 예티아 페페 쪽에서 먹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티 쪽엔 자리가 없죠. 그리고 느경 쪽도 자리가 없죠. 예티아 페펜 자리 많거든요. 적자도 매우 심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게 일단 뇌전 나오고요, 골든인켈 나오고, 뭐 비싼 거 많이 나옵니다. 득템 가치로서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잘만 나온다면 거기도 나쁘지 않은 사냥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랭커분이 가는 거 봤는데 1층을 두 명이서 잡던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아시안느를 보려고 실제로 엘라스에서 매달려가지고 이거 염탐 좀 했거든요. 염탐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긴 했는데, 암튼 저도 레벨 그때 50 정도는 됐기 때문에 염탐을 좀 해봤습니다. 저기서 더블샷 쏘고 사냥하고 계시더만요. 네, 여기 자리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를 보통 표도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헌터가 가고, 근데 지금 사람이 두 명밖에 없으니까 여기 두 개 다 선생님이 잡아주시죠. 여기 두 개층. 네, 이쪽 부분은 예티밖에 안 나오고요. 아 잠깐만, 치송님, 치송님이 2층만 가시죠. 네, 2층 예티만 잡아주세요. 당연히 늑대의 영역보단 약하긴 하지만 여기 맵이 몹이 많아가지고. 치성님, 그러면 치성님이 지금 몹이 없잖아요. 그 위에까지 잡아주시죠. 그 위에 거기 예티아 페페 한 마리 나오고 예티 나오는데 그 위에까지 잡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하려면 지금 두 명 더 구해야 되는데, 독일 용변 선생님 같이 하실래요? 독일 용변 선생님이 여기 끝에 꼭대기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이, 여기 물약 혐사치는 글리버 친구가 있어갖고 예 여기서 그냥 물약 사면 되거든요. 자 일단 상원님이 오시면 맨 꼭대기로 가시는 걸로 하고, 여러분 상당히 느려 보이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잡는 중입니다. 네. 굴독 잠깐만 오셨다. 자 이런 풀파티예요. 지흥님이 여기세요. 네 이런 풀파티고, 여기 2층은 예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비교적 레벨이 낮으신 분도 너무 많아. 잠깐만 제가 빨리 잡겠습니다. 지금 몹이 이렇게 많은데 왜 레벨이 안 오르냐, 하나하나 잡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네. 지금 여기 사냥하시는 분들 전부 다 각오하고 오신 거야, 뇌전을 먹기 위해. 벌써 뭐 하나 나왔네. 물약값에 보태 쓰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단 와보세요 선생님. 아니 세시네, 엄청 세네. 뭐 불독 뭐 4-5천씩 뜨는데? 이거 봐, 불독이 미래가 있다니까요. 일단 루디브리엄 나오면 불독도 또 좋아가지고. 저 예티 잡는 거 봐, 저 예티 3방일걸요 아마? 와 진짜 개세다. 안돼! 안돼! 아 포이즌 브레스 쓸데 없다고. 아우! 젠되는 거 봐. 아 잠깐만 저 5점 베낄게요 죄송한데. 이게 낭만이거든. 뭐 이상한 스킨 쓰고 있어. 네, 정신없어서 생각도 못했네. 앗 홀딱 벗겨졌네? 너도 벗어라 이씨. 예티가 저 때리면 최대 1200이다는데 그때 장어구이 두 개 먹으면 너무 낭비여가지고 통닭을 하나씩 먹고 있는 거예요. 극한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장어구이 두 개 먹으면 너무 낭비거든요. 어떻게 위에 계신 분들 지금 쟁 괜찮나요? 뒤질 것 같다고요? 불꽃남자 기태님?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그게 맞아. 저 독뱀 의미 있나요? 지금 이렇게 파티 사냥할 땐 의미 거의 없어요. 혼자 사냥할 때는 약간 맵을 돌아가면서 쓰면 어떻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빨리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거 중독시키고 있을 시간이 사실 없거든. 한 30초 있다가 피 1될걸요? 그러니까 그때 동안 못 죽이면 제니 밀리니까. 아, 잘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씨. 아, 이게 1층 존나 전쟁이네. 지금 위에 분들도 다 전쟁일 거야, 아마. 어. 2층도 평화롭진 않아. 솔직히 저 예티 빨리 안 밀면 계속 쌓여요. 2층이 제니 엄청 빨라 가지고 저기 두 마리씩 계속 젠데서. 어, 저기도 제니 빨라 되게. 근데 이렇게 사냥하다가 득하면 누가 먹음. 반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 자, 5초. 4, 3, 2, 1. 잠시만요. 저 이거 경험치 좀. 자, 33,800 먹는데 어, 득템이 굉장히 좋은 거 플러스 경험치도 나쁘지 않죠? 근데 적자가 개쩔죠. 뭐야, 죽었어? 아니, 불꽃남자 기태님. 아, 자. 아, 이거 죽었네. 네, 잠시 불독님 1층을 부탁드립니다. 기태님 같이 가. 기태님 같이 가. 어, 여기 자리 있다. 불꽃남자 기태님 그냥 우리 둘이 여기서 사냥할래. 아, 농담입니다. 네. 아,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겠다. 아, 그러니까 이게 예티아 페페가 어떻게 보면 라이칸하고 비슷한 수준이라서 라이칸이 4마리가 한 번에 젠된다고 생각해봐. 네, 정신 나갈 것 같죠? 체력바 조심하시고 다들. 어, 체력 50% 미만으로 안 떨어지게 해주세요. 어, 뭐 나왔다. 아니, 두손도끼 주문서 나왔다고요? 아, 두손도끼 주문서라고 저렇게 드시지도 않고 그냥 주신 거야? 아, 다 밀었다. 리필이요. 아이고. 아이고, 사장님. 아, 위에 분들이 쟤네 잘 미치나 보다. 어, 4, 5층 분들이 쟤네 잘 미나와. 쟤네 엄청. 5분만 쉴까요, 여러분들? 튀어! 자, 일단 여기 혐사꾼 글리버씨가 있고요. 예, 네, 아까 나온 1300꾼 팔아버리자. 가고, 아까 이거 헥터하고 화이트팽 누구한테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샤이닝 먹어갖고, 예, 상점에 달달하게 팔아주고. 여기서 사냥하시는 분들 한마디씩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자, 불꽃남자 기태님부터. 정신 나갈 것 같아요. 자, 이거 독일 용병님께서도 한 말씀. 네. 현재 35만 적자. 자, 치송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제 시청자분들께서 워라벨이 좋다고 막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얼굴보다 좋아요. 당연하죠. 네. 무한젠이죠. 자, 불독듀오님. 자, 지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분은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제가 납치해왔는데, 여기 젠이 안 돼서. 어? 자, 그러면. 자, 에밀리아 땅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팥빙수 300개 녹아버렸어요. 제가 아까 먹은 방패 방어력 60% 혹시 바르실래요? 냄두 있으시잖아. 지금 바로 가능. 가시죠. No. 아! 자, 사냥 고고. 자, 사냥 고고. 죄송합니다. 제가 먹은 거라서, 예, 안 좋은 기운이. 일하자. 안전 좋아. 다들 안전하게 사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불꽃남자 기태님과 저는, 예, 그 일단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은데요. 2% 적자야? 적어도 그건 메워야 돼. 모아이님 전에 장비 소개 영상 있던 것 같은데 내렸나요? 장비 소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만의 듀얼을 하겠습니다. 다들 방송하시는 분이 관우 장비 이런 정도라면 저는 약간 그 간손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추 씨. 아니, 문추 관우한테 한 방에 날아가지 않아요? 아, 마초는 안 돼. 마초는 안 되고요. 마대 정도. 오케이. 아, 좋다. 마대 좋다. 마초는 안 돼. 마초는 5호대 장군이잖아요. 그로스 야거 끼면 감염급 정도 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저기 황충 정도 되지 않나?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게 그로스 야거가 골든크로우랑 생각보다 공격력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근데 힘을 10 더 올려야 되잖아. 그걸 좀 생각해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중업 그로스 야거를 끼고 뭐 60% 5짝을 한다고 쳐요? 그럼 지금 내가 끼고 있는 것보다 01 더 높아요. 지금 내게 골든크로우가 좋은 거라서 공격력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지나갈 때 우아우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뿐. 생각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갑니다. 결국 그로스야거는 10%짝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아, 글쎄요. 저 10호작 좀 무서워하는데. 상업을 엄청 큰 걸 세던가.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비싼 돈 주고 그로스야가 상업을 살 바에는 존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든크로우 더 높은 걸 산다든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존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루디보리엄 나오면 파이어샬리트 풀리거든요? 아, 너무 멍미랜가? 루디보리엄 나오면 파이어샬리트 풀리거든. 내가 직접 구할 거예요. 파일에 잡아서. 12시에 구몬 선생님 오는데 가도 되나요? 아, 불꽃남자 기태님. 결국에는, 예, 네, 그 물약값에 허덕이다가, 네. 근데 저도 좀 있으면 엄마가 왠지 밥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저 에밀리아님, 죄송합니다. 저 위에 가서 통닭 좀 사올게요. 잠시만요. 저 위에 가서 통닭 좀 사올게요. 이, 뭐야. 안 그러면 이게, 적자가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이분 딜 존나 세네? 와. 아, 지존 도정님, 아! 연육 뭐야. 그냥 더블샷으로 녹아보면 어떠냐고요? 노노노노노. 어, 맞아. 저 말이 맞아. 딜은 낮아보여도 여러 마리 때리면 총합 데미지 만 넘어가고 막 그래요. 크리티컬 뜨는 거는 전부 다 제 데미지거든요? 방금 3000 떴죠? 아이언 에로우로? 아, 2700. 뭐 나쁘지 않아요. 전체 공격기가 2700이면 뭐. 세죠? 맞아. 몸 보스야.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퍼로 하던 간에 방심을 하면 안 되는 게 예티가 내려치면요 1100에서 1200 정도가 다는데 자오구이는 1000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오구이를 맞을 때마다 한 개씩 써도 체력이 조금씩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자오구이를 안 먹고 가만히 있다가 한 대만 더 맞으면 사망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하다가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달달하게 1500 정도 체력 차는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잠깐, 나 방송 켰을 때 몇 퍼였죠? 지금 방송 2시간 30분 했는데 왜 7퍼 올랐냐? 총총